일단 오늘 또 순순순 올라오셨습니다.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중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남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신 것 중에 캡틴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인지 여쭤보더라고요. 뭐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뭐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프로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. 아닙니다. 지금도 우리 저희 충분히 마주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프로토 네,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의심치 않고요. 자,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. 마지막 끝내기 홈런을 쳤을 때 자신이 있었는지, 내가 이 경기를 끝내놓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지, 자신이 있었는지. 뭐 앞에 2타점을 쳐서 사실 생각하면 좋았거든요.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얘기했잖아요. 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시면 제가 했거든요. 딱 와, 홈런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.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고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빨리 가야 되거든요. 홈런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쳤는데 이번 홈런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는데 쳤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, 네, 기분이 어떠신지. 사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. 왜냐하면 좀 더 일찍 달성하고 싶었던 기록인데 올해 제가 10년차인데 10년 돼서야 처음으로 쳐서 기분은 좀 묘한 것 같습니다. 괜찮아요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상수 선수의 칩핀 사인볼을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시고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목걸이 이거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? 반지가 걸리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는 제가 천주교라서요. 네. 묵주 반지. 아, 묵주 반지. 저도 사실 천주교인데요. 네, 저도 반장장이가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.